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충청남도에 도청에 와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황금의 돼지회 좀 덕담 한번 주시죠. 예, 국민 여러분, 충남 도지사 양승조입니다. 우리가 2018년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 열렸고, 북미 정상조정이 등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018년을 발판으로 해서 2019년도에는 남북이 보다 더 교류를 활발히 하고 남북통일 기운이 보다 더 성숙되는 2019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시절과 이렇게 도지사님이 되시고 나니까 좀 차이가 있으시죠? 일하는 방법과 네. 우리를 성취하는 그 과정이 좀 약간 차이는 있죠. 네. 우리 국회의원들은 입법을 통해서 국가 전체를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입법을 통하지만 결국 집행은 또 행정부가 하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의도한 게 우리 사이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요. 네. 그런데 우리는 도지사 입장에는 이제 집행권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제안하고 실행하는 단계가 굉장히 짧죠. 네. 그래서 의도하고 우리가 계획한 게 어떻게 보면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성과라든지 그 실현을 목표와 실현되는 게 굉장히 짧은 불안도 있고, 네. 또 아무래도 도지사 같은 경우는 충청남 도정의 또 마지막 책임자니까, 여기는 제가 마지막으로는 결재하고 결정하고 결재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원 때보다 훨씬 더그 말할까 책임감도 더 막중해진다는 말씀 드릴게요. 도 조직 개편을 당행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커다란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먼저 사회양극화의 문제, 또 심각하죠. 고령화의 문제, 저출산 문제, 이런 3대 위기인데, 이런 3대 위기를 충청남도에서 한번 극복하는 선도적 모델을 한번 마련하자. 이게 이제 도전의 기본 목표입니다. 네. 복지와 경제, 경제와 복지와 선순환의 체계를 만들자는 게 도전의 기본 목표인데,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조직 개편을 했고, 조직이 하나하나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출산 보건복지실, 두 네. 번 실도 좀 시켰고요. 여기에 또 양극화 그 대책팀 있고, 뭐 여러 년 우리 남북교류가 그 활발한 그 예상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남북교류 팀도 우리가 만들었고요. 또 자영업 지원팀도 우리가 좀 만들었고, 일단 충청남도가 7월 1일부터 임산부 전용창구를 개설했습니다. 임산부한테 우선적으로 그 민원을 처리하자는 창구이죠. 그래서 도청에서 시작해서 이미 한 2,278개 정도가, 8월 1일부터는 충청남도의 공공기관에서는 8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에게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제도가 이미 도입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주는 아동수당 외에 충남만이 고유한 충남형 아기수당이 지급됐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충청남도에서는 완전 100% 고교 무상교육을 합니다. 급식비, 무상급식을 전국 최초로 우리가 시행을 하거든요. 이런 모든 게 어떤 저출산을 극복해서 IQ 있는 총량을 만든다는 그 목적하에 시행된 제도들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뭐 충분하진 않은데,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 평균 버드는 고용률이라든가 이런 그 양호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건 사실이죠. 충청남도는 제조업이 아주 발달한 곳이거든요. 우리가 이 경제에서 이 제조업을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이 한 50, 총체는 50대 한 3% 정도 되는데, 이게 전국 평균보다 너무나 높은 비율이에요. 전국 평균은 대개 서비스업이 한 70% 차지하고, 그렇죠. 이 제조업 비율이 뭐 30%가 안 되는데, 우리는 50% 네. 넘거든요. 그런 만치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큰 도움도 됐지만, 여기서 조금만 흔들리면 위기가 그대로 다가오게 되는 말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삼성전자든가 반도체,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대산 석유학단, 이런 제조업이 아주 발달한 곳이에요. 네. 그런 과정에서 한 군데 제조업 분야가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충청남도는 이제 직격탄을 맞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제가 도지사 취임하면서 그달에 바로 남북교류협력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네.
예, 네. 그게 이제 이번에 정식으로 조직 개편안에 들어서 남북교류 협력팀이 우리가 조직 개편 안에 들어 있고 예, 황해도와 자매 교류를 좀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비정치적인 예, 체육 교류라든가 예, 문화 교류, 예술 교류 이걸 통해서 예, 우리가 이제 경제 교류 예, 더 이상의 어떤 그런 교류까지 확대 예정이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공무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공직자분들은 나름대로 그 자기 자리에서 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을 때도 있고 네, 네. 비판받을 때도 있지만 예, 실제로 대한민국 발전이 이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기인한 것도 아주 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공직자분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만큼 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또 이 공무원이 한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런 면을 볼 때 예, 국민에도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네. 예, 무한한 봉사 정신을 갖고 예, 공제 사업을 잘 수행할 때 우리가 도민이 또 국민이 편안하고 예, 도의 발전 또 대한민국의 발전도 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여튼 2019년도에는 예, 우리 충청 남도에서부터 이 사회 양극화 네. 고령화 네. 예, 저출산이라는 3대 위기를 극복하는 선도적 모델을 충청남도에서 만들어야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도전을 함께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위기 극복의 선도적 모델도 마련할 수 있고 네. 그게 대한민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네. 커다란 방향이 되고 네. 지침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사랑합니다.